보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서 100석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건 김용민 얘기 아닙니다. 한국경제 보도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우호적인 기사를 써본 적이 없다고 판단될 만큼 대단히 여권의 이익을 그동안 대변해왔던 한국경제. 한국경제가 100석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3월 들어서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곳이 86개 선거군데 207차례 가상대결 결과와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정당별 비례대표 지지율을 한국경제신문이 분석해봤더니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이 최대 80석 얻는 걸로 추산됐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재보다 7석 줄어든 16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80 더하기 16은 96. 100석 미만이 되는 거죠. 100석 미만. 여러분 이거 김용민이가 계산하고 김용민이가 떠벌리는 게 아니라 이미 포털에 올라온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고개 쳐든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한국경제가 그렇게 보도했다니까.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지역구는 그러면 다 뭐 반윤 정당들의 그 승리로 끝날 것인가. 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계속 기사 읽어볼까요? 서울에서 14개 선거구에서 44번의 가상대결이 이루어졌는데 강남을과 서초을, 동작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열세였다는 겁니다. 종로만 해도 8번의 가상대결이 이루어졌는데 8번 중에 한 번 빼고 7번을 곽상원 민주당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오차범위 안팎 다 합쳐서 영등포갑과 용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영등포갑은 4번, 용산에서는 2번 눌렀다고 합니다. 9차례 가상대결이 벌어진 중구 성동갑, 여기 저 전현희 후보가 나온 곳이죠.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전현희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그런 파죽지세가 뚜렷한 곳이 바로 중구 성동구 갑이었죠. 임종석 씨가 나가려고 했었다가 당에서 주저앉히고 결국 전현희 후보를 이렇게 공천을 했는데 전현희 후보가 사실 서울 종로에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서울 중구 성동갑에 나갔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앞질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아니겠습니까? 예, 김용민이가 어디서 자랐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자랐습니다. 워낙에 정치의식이 높은 분들과 제가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전두환 때도 그 야당이 당선되던 곳이었습니다. 네, 서울이 이렇고요. 경기도는 어떠냐. 여권의 탈환이 기대되던 수원병. 여기 기대 많이 했나 봐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박문규. 저는 비지트규라고 부릅니다. 비지트규, 박문규. 지금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42.1%까지 갔던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37%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 맞상대가 이제 김영진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안팎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용인갑, 안성, 평택을. 이게 원래 사실 그 보수 정당이 많이 당선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형국이고요. 자, 분당갑도 사실은 이길 만한 곳이지요. 안철수 의원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한동안은 평균 5%포인트 이상으로 꾸준히 우위를 지켜왔던 안철수 의원이었는데 최근 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MBN 조사에서는 45대 44로 1%포인트 격차로 이광재 후보가 앞서고 KBC 광주방송은 이광재 48, 안철수 44.8 그리고 어제 아침에 나온 경기신문은 이광재 48.4, 안철수 40.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참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과거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핵심 참모 그룹이었던 이모 한모 씨가 지금 이광재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 지금 이광재 품에 안겨가지고 이광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당표였던 류호정마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상황은 점점 이광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 이광재 의원 당선되시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계산기를 좀 두드려봤는데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만한 곳이 한 세 군데입니다. 네, 거기가 어디냐? 양주을, 아마 거기가 연천 그쪽일 거예요. 그리고 여주 양평, 그리고 분당갑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평 쪽도 지금 간단치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뭐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다면, 많이 가져갈 수 있다면 한 네 군데인데, 아 지금 분당갑이 이렇게 천하의 안철수조차도 이광재에게 밀리는 형국이라면은 그 바람은 정말 매우 무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 정말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이재명 대표의 맞상대로 붙인 원희룡. 이재명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자기당 후보 응원하고 이렇게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구에 정말 다른 후보처럼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선거운동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그래서 원희룡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원희룡으로 하여금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아,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자, 오늘 그 원희룡 씨가 개천변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이제 촬영됐는데 함께 보시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참 너무 민망하네, 민망해. 저도 저런 일을 많이 경험해봐서 선거 한번 나가봤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적대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종종 만났죠. 예, 저 기분을 제가 좀 아는데,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예, 아이고, 이렇게 생무실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원희룡이가. 예, 안타깝네요. 예, 지금 인천 계양을이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254개 선거구 중에 가장 많은 13차례에 걸쳐서 가상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뭐 이재명 대표하고 격차를 많이 줄인 조사 결과도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이긴 조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KBS와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원희룡 35, 이재명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윤석열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을 위한 표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PK 부산 경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다만은 이 PK 같은 경우 여권이 기대했던 그 낙동강 벨트 수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지역에서조차 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낙동강 벨트뿐만 아니라 부산의 중심지 연제에서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민주당 후보 정도가 아니라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단일화해서 지금 나왔는데 노정현 후보가 앞서가고 있어요. 저기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를 제치고 지금 앞질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그 경남 창원 성산 가면은 현역 의원인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가 허성무 전 시장이지요, 창원시장 지냈던 허성무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고, 창원 진해 역시 황기철 민주당 후보가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김해갑, 원래 이제 민홍철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이 지금 애 먹고 있어요. 박성호 국민의힘 후보한테. 그런데 이제 김해 을에서는 김정호 의원이 또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양산을 같은 경우 앞서 보셨습니다만은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점점 김태호 후보와의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밖으로 김두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자, 충청도도 지금 황운하 의원이 있었던 그 대전의 지역구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을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가 황정아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이상민 5선인데, 그 지역에서 5선인데 신인 여성인 황정아 후보한테 크게 밀리고 있어요. 워낙에 이상민이 평판이 안 좋아졌으니까, 민주당에서 공천 못 줄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는데 뭐 그냥 혹을 덧붙인 격이 된 거죠.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낙마한 청주 상당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과 청원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흐름을 보니까 청주 네 군데 다 이길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가. 아, 고개 쳐들지 말아야지. 그런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홍성 예산. 아, 여기 이제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가 양승조 전 충남지사 민주당 후보에게 일부 뒤지는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홍성 예산. 홍성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서산, 태안 그리고 공주 지역에서도 지금 조한기 그리고 박수현 후보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현 후보는 살짝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왔지요. 아산이나 이런 지역,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질러간 조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네, 자, 그래 여당이 현역 의원인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지거나 오차범위 바깥에서 뒤지는 경우는 11개라고 하는데 민주당 지역구에서 오차범위 내에 접전이 벌어지는 곳은 5곳, 국민의힘 지역구 내에 접전 역시 5곳으로 분석된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다가 지역구 비례대표 다 합쳐서 100석도 못 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동영상이 당내에 충격을 엄청나게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보셨나요? 한동훈이 그 인사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본척만척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우리가 100석 미만이 되는 거 아니야? 염려하는 당내 기류가 압도적으로 증폭됐다는 겁니다. 그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을 패닉 상태로 만든 그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저희가 좀 부르 그럴까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 안녕하세요.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동훈 위원장이신데 시민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아 왜 이래요? 어? 한동훈 위원장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서울 시민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참. 이 마치 저기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이 이번에 새로 공천받아가지고 나오게 된 정치 신인을 소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사실 현역 의원은 한동훈 힘 좀 받으려고 한동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시민은 본척만척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 자들이 깨달은 거죠. 이게 지금 민심이 간단치 않구나. 정말 큰일 나겠구나. 어? 이러다 우리가 다 지겠구나,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내에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됐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이요. 예, 열패감에 더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빨대가 있거든요. 예. 빨대의 전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합해서 100석 미만의 관측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열패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코어 지지층은 투표를 안 하려고 하고 중도 확장성 믿고 데려온 한동훈은 셀럽 놀이만 하고 플러스 알파로 온 조정훈, 김경률, 함은경 이 사람들은 당 색깔만 이상하게 만든다. 윤석열이 이미 한동훈과 척지는 바람에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정보를 어디 가서 듣습니까? 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 고개 쳐들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그건 실제로 그 내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저 요즘 열심히 또 보수 진영 유튜브를 열심히 모니터하고 있는데 신예식, 신의 한 수를 만든 신예식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한동훈 보고 사퇴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원래 저 민주진영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간 신평 변호사 아시죠? 신평 변호사. 그 사람도 한동훈 보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혜식 씨야 뭐 워낙에 또 작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 서류로 컷오프 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지도부나 이 주류 세력에게는 아웃 오브 안중이 돼버린 사람인데 신평 변호사는 달라요. 얼마 전에 시한수 적었는데 윤석열이가 가서 좋아요 눌렀잖아요. 윤석열의 그 지금 심사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규가 그만두라고 사실상 압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철규도 윤석열의 정치적 차지철이다. 정치적 경호실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신평 변호사도 지금 그 입으로 한동훈 물러나라 라고 했다면 이게 바로 용산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용산에 지금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한동훈. 그 윤석열이가 세상 두려운 게 없거든요. 뭐든지 캐비넷만 열리면은 어느 누구라도 다 나한테 굴복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두뇌 회로예요. 그래서 그 선거에서 지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한국 정치권을 요리할 수 있다. 뭐 국민의 힘이 100석 미만이 되더라도 나는 충분히 난관을 돌파하면서 한국 정치를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윤석열은 그 한동훈이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이 망하는 걸 내심 바라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제 말이 틀리지 않을걸요? 아니 지금 선거를 보름 앞두고 지금 장수인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능한 동네가 바로 국민의힘이란 말이죠. 예,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이 자기 지역구뿐 아니라 다른 접전 지역구를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안철수나 나경원 모두 또 원희룡까지 앞으로 지역 위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대위 회의나 SNS 글, 인터뷰 등으로 그런 공중전으로 다른 지역구 지원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현장 가도 저기 지지를 못 받는 SNS 거기다 글 쓴다고 국민의힘 안 지지할 사람이 지지하겠니? 얘네들은 선거운동 안 한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한동훈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구조를 보니까 한동훈 혼자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선거에서 지면 독박을 쓰는 이런 흐름과 구조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 의사들 면허정지 이거죠. 당분간은 유보하겠다. 이런 이유도 뭐냐면은 한동훈이가 의사들하고 접촉을 했잖아요. 이런저런 루트로 용산에다가 요청했나 봐요. 즉각 징계하지 말아라. 그냥 뭐 불난데 기름 끼얹는 격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모양이죠. 용산이 그걸 받았단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그렇게 뭐 후퇴는 없다 이러면서 막 선을 확실하게 그었는데 그렇게 급망신스럽게도 의사들하고 타협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도 이게 뭐 진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 하자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졌어? 네 잘못이지 그러면은 네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가려고.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예. 그거 보시면 알아요. 예. 아유, 그래서 우리 한동훈은 참 여러 가지로 참 안 됐습니다. 이제는 좀 연민의 정을 느끼기까지 해요.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한동훈 편든다고 또 떠들린가들이 또 있겠지. 예, 한동훈. 예, 그래. 하여튼 뭐, 정치만 인생이니. 정치만 인생은 아니지. 예. 그래. 하여튼 뭐, 이번에 그 저기 선거에서 지고 정치판에서 쫓겨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어? 할 수 없지 뭐.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잖아. 누가 한 말을 제가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흐름 말씀드렸잖아요. 낮에 올린 방송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 조사한 결과가 이제 오늘 밤부터 풀릴 거라고 내일은 더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아마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결과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국민의힘이 폐색이 짙어지는 결과들이 주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 말대로 100석 미만이 된다. 이건 사실 제 여망입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바람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뭐 무슨 선거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예측을 하는 순간 고개를 쳐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의 그 온전한 희망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옹호 집단이 100석을 넘지 못하는 것이 제 여망입니다. 아마 여당이 이 집권 중에 선거를 통해서 100석 미만으로 쪼그라든 것은 없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 의정사에서. 네. 한번 그 여당이 그 100석 미만인 적이 한번 있었죠. 2004년에 열린 우리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새천년 민주당에서 분당을 해가지고 총선 직전에 분당을 해가지고 한 40석 됐거든요. 그때 상황인데 그래서 그 당시 또 40석 갖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방어할 수 없어가지고 막 본회의 막 통곡하고 분노를 표하고 그랬던 그림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유시민 의원 또 저기 임종석 의원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선거 지나고 나서 152석을 먹었습니다. 예. 분당을 해서 40석이 된 거 말고 그 집권당이 100석 미만인 적은 없었어요. 예. 매우 희소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100석 미만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예. 삶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아니 정치 참여 1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그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법치, 민생, 경제, 외교, 국방, 언론 자유, 평화, 정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국정을 붕괴시킨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 윤석열에게 합당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정의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의 의미뿐 아니라 한시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세요? 윤석열에게 잠시 맡겼다가 똥벼락 맞았으니 이제 그 권력을 회수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국민의힘을 백성 미만으로 묶으면 윤석열의 무능, 부조리, 현실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회를 못 엽니다. 100석이 넘지 못하니까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회를 못 열어요. 반드시 다수당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되겠죠. 다수당은 국회 입법을 만약에 거부해도 국회에서 뭔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생각해보죠. 지금까지 9번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나 100석 미만이 되면은 나머지 당이 다 뜻모아서 제 의결하면 그게 바로 법이 됩니다. 윤석열이가 제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 나머지 당이 다 모여가지고 뜻모아서 통과시키면 그 법이 그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특검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 반성과 참회가 없어서 한숨 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탄핵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고 판단되면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도 가능합니다. 윤석열에게 제동을 걸 수많은 카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김대중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지면 당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돼요. 그건 진짜 윤석열을 위한 겁니다. 윤석열을 위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 지금 선거에서 참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으로 있으나마나 야당한테 권력이 다 넘어갔는데 의회 권력이 다 넘어갔는데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냥 날마다 망신당하는 것. 그건 말고는 뭐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우리에게는 매우 복된 나라가 됩니다. 비로소 국민이 있는 민주주의가 재가동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윤석열 집단이 100석을 넘기게 된다면 이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을 초과한 의석 180석 이상을 갖는다 한들 야당이요. 그냥 거부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냥 무위가 되는 겁니다. 한국 정치는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될 것이고요. 껍데기만 남은 나라를 다음 정부에 인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한테 3년 동안 더 대통령하라고 하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 바람 왜 일어났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 슬로건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께 제가 호소합니다. 윤석열 집단 100석 미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복된 일입니다. 100석이 넘으면은 이제 이 정권 심판론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이번 선거에서 거의 몰패할 상황 아닙니까? 이 정권 심판론은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에서도 또 발동됩니다. 윤석열을 초기에 손절하는 것, 이건 기기요 진리입니다. 그래야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국민의힘도 재집권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을 이고지고 갔다가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자, 또 100석 미만이 되면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국민의힘 정치인에게도 복된 일입니다. 그 여러분 그 수조에 있는 그 물을 마셨잖아요. 국민의힘 정치인이. 그 거품 낀 부분이 그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거 먹으면은 정말 위험해요. 아마 설사 꽤나 했을 겁니다. 그 정치인. 설사했다고 얘기하면 또 눈총 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어쨌든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윤석열 듣기 좋으라고 정말 막말 헛소리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품격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자신의 캐비넷이 열릴지 안 열릴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몸살이지 않고 제대로 이제 자기 할 말 할 수 있는 정치가 복원되는 것이죠. 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와 도합 100석 미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재보선에서 이겨도 100석 이상을 엄두도 못 낼 그런 의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자가 국민임을 입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요. 정말 이들이 100석 미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 저기 윤석열 세력만이겠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겠죠. 국민한테 밉보이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X된다라는 거를 민주당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정치인들 괴롭히는 거는 국민의 특권이면서 국민 스스로 자기 이익을 지키는 겁니다. 이번에 100석 미만으로 모십시다. 예, 국민의 힘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다.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바입니다.